반갑습니다. 이제 02편입니다. 2편 주택법이죠. 저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주택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8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관리 실무도 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치면 10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차에서 8분의 1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시고 가십시오. 주택법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요. 주택법은 크게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주택법. 주택단지를 위한 법이죠. 30호 이상의 단지가 나올 때만 얘기합니다. 개별주택 한 개 중에는 말 안 합니다. 주택단지, 단지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하면 30개 이상 한 번에 나오는 주택을 말합니다. 첫 번째 법의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에 보시면 일단은 뭐 목적도 있겠지만 목적은 빼고요.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인데 여기서 한 두 문제가 제일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총칙. 두 번째 보시면 주택단지만의 건설, 건축 아니고 건설, 사업, 아주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주택 건물의 건축,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이 건설인데요. 요 건설편이 딱 듭니다. 건설편은요, 건설할 수 있는 주체, 건설주체, 사업주체가 누구냐가 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건설절차, 건설절차, 주택건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절차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주택건설 기준 또 뜹니다. 기준, 우선 단지 건설할 때 부대시설 설치 기준, 또 복리시설 기준이 쭉 뜹니다. 또 건설 지원, 건설 촉진 대책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건설 수치에서 한 문제가 시험에 꼭 뜹니다. 절차에서 두 문제. 요 기준은 거의 나오지 않나 보시고 촉진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도합해서 네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주택 단지만에 이제 건설되었다. 공급 분양이 뜹니다. 공급 분양이 떠요. 공급 정책과 공급자의 의무, 입주자의 투기 제한 등이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 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칙과 벌칙입니다. 이 편에서는요, 리모델링, 또,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다. 라는 말도 이 편에서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자금에 대해서 나온다. 전체에서 합쳐서 한 문제가 시험에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정리하시면 보통 한 뭐 8문제가 나오는데, 실무도 포함하면, 실무를 포함하면 1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총칙, 용어정이 중요하죠. 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책을 보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제1절의 목적이죠, 목적. 자, 이 법의 목적을 한번 봐주세요. 주택법의 목적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그 뒤입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주택에 관리하면 안 돼요. 주택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뺍니다. 하고요. 주택시장의 관리란 말 보이죠.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상관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수준 등을 향상시킨다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 그 다음에 관리 때문에 안 되고 주택시장의 관리다. 이 문장은 또 줄을 딱 걸고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 중에 봅니다. 주택이란 무엇이냐부터 딱 뜨죠. 용어 중에 참 자주 뜨는 상이죠. 자, 주택보상의 주택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니까요. 거기 딱 나옵니다. 세대의 구성원들이 단기 거주가 안 됩니다. 장기간 거주할 목적의 건축물인데 이 건물 속에 밥을 할 수 있는 시설, 취사시설, 독립주거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로서 보시면 어떤 보시면 그 건물 전부를 다 이용한다. 또는요, 건물 부분 일부만 이용해도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지고 또 딸려 있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이라 부른다. 주택의 개념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를 말한다. 포함을 시킨다랍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죠.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되어진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건축구조의 건축물, 그 전부나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랍니다. 이것을 제외한다라는 말 자주 듭니다. 포함됩니다. 포함된다. 부속 토지에 포함된다. 라는 문장을 또 꼭 보십시오. 자, 그런 주택이 다시 구분이 쭉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용상 구분이 이용상. 이 이용상으로 구분이 딱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첫 번째 단독주택이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단독주택. 또 두 번째 보시면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쫙 되어서 나옵니다. 단독은 아시죠, 여러분들? 단독으로 한 명이 소유해서 주택으로 이용한다. 한 명이 단독 소유해서 주택으로 이용한다. 하죠? 또 다시 구분합니다. 협의의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이미 다 표현 중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가구, 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건축법에서는 뭘 또 포함시킵니까? 공간도 포함시키죠. 그런데 이 법은 이것을 빼버린다. 라고 합니다. 공동은 이제 다 아시지만 공동소유가 아니고, 공용 부분들은 공유합니다. 하지만 전용 부분들은 그 구분 소유한 것이죠. 그런데 구분하면 다시 아파트 5개층 이상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음에 연립주택은 이제 4개층까지 이하, 다 세대도 4개층까지 이하인데 차이점이 요 주택 선언 부분의 면적이 660, 200평 초과 이하의 차이점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또 포함시켰죠. 요것도 여기서는 제외한다. 그래서요. 주택법은요, 아연다까지만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분류를 단독에서는 단독과 다중과 다가구까지만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공동은 아파트와 연립 다섯 가지만 포함시킨다랍니다. 그 구분 칭표는 똑같다. 이것도 아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4번 상이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주 중요한 상이죠. 자, 공동주택들 가운데에서 공급할 때 보시면 한 개의 세대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요. 요 주택 내부입니다. 내부를 세대를 나누어 쓸 수 있다 해서 세대를 구분해서 쓸 수 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또 나옵니다. 세대에 한 식구 한 세대로 공급이 딱 되었지만 세대 내에서 공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별도로 쓰게 따로 현관과 구분 출입문 등을 두고 또 안에 욕실과 화장실 등을 딱 두면서 또 부엌기를 갖추고 줍니다. 그래서 이 세대 한 세대지만 따로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구분 소유인데지만 어떤 경우도 한쪽 구간 벽을 쳤다 해가지고 구분 소유입니다. 구분 소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랍니다. 구분 생활은 할 수 있게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구분 소유는 절대로 금지하는 형태의 이용,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는데요, 이따 보시면 자 이렇게 딱 보시면요.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사 처음부터 할 때부터입니다. 단지가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최초로 탄생될 때부터 이렇게 해서 공급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헌주택, 기존 주택을 행위허가입니다. 옛날에 있던 주택들을 행위허가를 받아서 나누어 쓴다 해서 있는 집을 쪼개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건 그 이후에 기존 주택을 이렇게 행위가 받아서 최초로 나올 때부터도 할 수 있고 있는 집을 헌집들을 벽을 쳐서 구분해서 생각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초로 단지에서 나올 때입니다. 이때를 보시면 단지 전체 세대 수에서는요, 보시면 전체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개별 동에 몰린다. 그건 제한이 없어. 전체로선 단지 전체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해요. 또 단지 전체 주거 전용 공간 면적에서도 최대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형태로 건설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 세대수에서 3분의 1, 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에서 3분의 1, 요 3분의 1을 딱 기억하십시오. 요 범위에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체 초로 나올 때는 구분되는 공간수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은 없다. 그래서 3개, 4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있는 헌주택, 옛날 큰평수 주택을 벽을 딱 쳐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 벽 사이는요, 나중에 합할 수 있게요, 경량 구조를 설치하거나 피난구를 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 기존 주택을 쪼개었습니다. 일단요, 있는 집을 포함해서 합쳐가지고 두 개 세대 이하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요, 공간을 두 개로만 구분할 수 있지, 세 개, 네 개는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있는 집을 쪼갠다는 말입니다. 단지 전체 세대 수에서는 그 수가 10분의 1에 제한받는다. 이쪽은 3분이죠. 차이 납니다. 또 개별 각동에서는요, 보시면 3분의 1까지 제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체는 10분의 1, 각동 세대수에서는요,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요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헌집들 큰 평수이면 쪼개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세대 구분행위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118페이지에 거기 큰 02번 위에 3번 상 보시면요. 이렇게 나누어 쓴다 할지라도 전체 주택 건설 기준에서 볼 때는요. 전체를 합쳐가지고 한 개 세대로 봐서 주택 건설 기준을 이렇게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요. 주민 권리, 투표권이 없어. 한 집식으로 가가지고 요 전체에서 한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다. 투표권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할 때 하나밖에 안 줍니다. 네? 분리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려진 식구로 본다. 이 의미가 되게 포함되겠습니다. 해서 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02장입니다. 자, 이건 구조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별도로 또 주택의 자금, 이 자금에 따른 구분도 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요, 국민주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닌 주택을 가지고 전부 다 민영주택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먼저, 이 국민주택은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일단요, 이것은 국민주택은요, 국민주택 규모, 요 규모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를 갖춘다라고 합니다. 규모. 이것이 얼마냐 합니다. 이것이 공용 면적은 빠지고요. 순수하게 주거 전용 공간 면적만 가지고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 수도권도 아니면서 도시지역도 아니면서 읍과 면 단위 농촌 말입니다. 농촌 말은요. 농기계 창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업과 면 단위 농촌 마을에서는 농기계 창고 때문에 100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오른편에 보시면 3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규모를 갖추는데 자 보시면 자 우리 공적인 자금이 투입됩니다. 공적인 자금 해서 보시면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거나 정부의 세금, 정부의 세금, 뭡니까? 재정이 투입이 딱 됩니다. 그래서 건설이 딱 되어진 주택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나 보시면, 요 건설한다가 누구냐? 삼성, 레미안, 대우포르지오. 묻지 않습니다. 요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데, 주택도시기금과 재정 투입되어진 건설되어진 모든 주택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되어진 자금들이 주택도시기금이나 재정이 투입되었다 합니다. 건설자가 누구냐? 삼성건설, 대우건설, 또 지에서 자이다 할지라도 요 규모를 갖추면 요 자금이 딱 들어왔다. 다 국민주택이 된다란 말입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자 누구냐? 또 국가에서 주택을 건설을 딱 했어요. 서울시에서 주택을 건설을 딱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LH아파트가 건설을 딱 했습니다. 또 서울시 지방공사 SH하우스가 또 건설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국지토지라 부르죠. 공공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을 딱 하면서 그 규모가 요 규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요. 다 국민주택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구분이 또 중요한 사항이죠. 그 사항들 왼쪽에 1번의 기업과 연이 있습니다. 요러한 주택이 아닌 것은 다 부를 때 민영주택이다 부른다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주공아파트가 딱 됩니다. 주공아파트가 됩니다. 자, 기금이 지원이 딱 되는 지어가지고 71을 딱 지었습니다. 저도 먼저. 기금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또 84를 딱 지었습니다. 기금 지원 안 되었습니다. 114를 딱 지었어. 무엇이냐. 주공아파트인데 기금 들어온 72는 바로 국민주택이 된다라 합니다. 안 들어왔지만 85 이하. 이게 딱 포함이 딱 되겠죠. 되어지면 이 경우도 국민주택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큰 평수는 말입니다. 전부 다 민영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지금 1번, 2번, 3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03장. 도시형 생활주택이 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공동주택 가운데에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뜬다. 이것도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있습니다. 이것들 딱 보시면 일단은 요 단지 세대수에 상한선이 실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 가시면 헬리오시티에서 9,900세대 큰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대들 주거 전용 면적에 관한 상한선, 요 상한선 또 실제적인 상한선에 제한 없습니다. 비록 요 다 세대는 전부 다 합한 것이 660 이하니까 제한이 있긴 있다. 하지만요. 세대 면적은 사실 제한이 없어. 그래서 요 규모 제한이 사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요. 우리가 도시 형태다, 도시 형태. 죄송합니다. 도시 형태.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이 또 나온다. 라고 합니다. 도시 형태의 특성은 무엇이냐? 한 명, 두 명 사는 인생의 소형 가구가 참 많아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큰 평수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 이 한둘이 사는 그런 어떤 싱글족들의 어떤 주관적을 위해서,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을 또 만들어보자 해서 탄생되어진 개념이라고 합니다. 해요. 생활주택. 자, 이것은 말입니다. 도시 형태니까 첫 번째, 지역적인 어떤 범위가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안 되고, 도시 지역이란 건물 많은 장소 안에서만 이것이 건설이 가능하다.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명, 두 명 살죠. 큰 평수가 필요 없어. 그래서요, 이 국민주택 규모 정도 이하로만 건설을 한다는 또 조건이 또 붙는다라고 합니다. 도시 지역이니까 다 85 이하가 됩니다. 도시 지역이니까 85 이하가 되겠죠. 또 세 번째입니다. 한 명, 두 명 살 때, 1인 가구가, 그, 젊은 친구는 별 문제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입니다. 85세 분입니다. 이분이 한 달 전부터 안 보이신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단지가 너무 크면 누구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1인 세대 관리를 위해서, 300세대 미만이 딱 되어지면, 1가구의 어떤 특성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300세대 미만, 요 정도 단지가 딱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조건을 갖춥니다. 요 세 조건을 갖춰서 탄생이 딱 되어진다면, 특혜를 주겠다, 랍니다. 특혜가 무엇이냐, 랍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 주택법은요, 한, 그 세대 안에 보시면, 면적이 크든 작든입니다. 일단요, 최저, 우리가 보시면 최저 주거 기준이란 요 기준을 딱 보시면, 1인 가구의 최소 면적 14 이상이 필요하다 뜨면서요, 요 안에 방을 또 한 개를 갖추어라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현관을 딱 열면은, 좀 길쭉해가지고, 요렇게 자르든지, 이러든지 방을 한 개를 딱 둔담. 이것이 기본적인 원팀 구조입니다. 구조. 그 다음에요. 전체 면적이 최소 14 이상은 나와라. 라는 제한이 딱 붙습니다. 부터요. 여긴요. 한방 구조인 원룸 형태는 나올 수가 없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특성을 갖추고 나온다면 그 안 되던 원룸 형태가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우리 단지 형태에 다 세대나 단지 형태 연립도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여행. 그런데 다시, 원룸일 땐요, 원룸일 때 85라. 너무 커. 그러니까 원룸으로 나올 때는 말입니다. 50 이하로 또 규모가 또 더더욱 제한된다랍니다. 그런데, 원룸인데요. 이것이 50 이하인데,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 50 이하가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공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 딱 드네요. 원룸이었는데 30 이상이야. 그러면요, 벽을 딱 쳐가지고 현관이 딱 보이고, 원래 욕실과 화장실 구분, 욕실과 보일러실은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말고, 거실과 주방층을 구분하게 해준다란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자, 또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할 때는 반지하 등의 지하층에 방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란 또 제한이 붙습니다. 요걸 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단지 형태의 다세대립. 이건 또 무엇이냐, 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단지 형태의 다세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죠? 요쪽은요, 세대 상수 상한선이 없다. 세대 면적 제한이 없어. 요쪽은 세대 면적 제한과 수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를 좀 줘야 돼. 요쪽은 4계층이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갖춰서 탄생되는 단지 형태 다세대립은요, 한층을 더 줘. 4계층이 원래 원칙인데 한층을 더 줘서 5계층까지 되게 해준다. 그래서 5계층까지 허용을 딱 해줍니다. 단, 구조 안전을 위해서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딱 거쳐서 통과되어지면 한층을 더 받아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상이 한계층을 더 집어넣어줘. 5계층이 딱 됩니다. 그런데 필로티가 딱 있다. 청소해서 빼줘. 빼주니까 실제 6층처럼 딱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시설 갖추고 그냥 걸산 단지가 나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영역이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봅니다. 그 밑에 관로 2번 상에도 중요합니다. 복합 건축 제한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해서 보십니다. 복합 제한. 자, 우리가 보시면 요 도시형 생활 나옵니다. 생활 딱 나오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타 일반 주택은요 같이 한 건물 속에 복합으로 지을 수가 없다. 한 건물 속에 복합 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해요.
자, 또 도시 형태 안에서도 보시면 이 단지 형태의 다세대집 속에 원룸을 설치하지 마라. 이것도 복합으로 한 건물 속에 지을 수가 없다. 하나의 건물 속에 복합이 안 됩니다. 한 건물 속에 한 건물 속에 보시면 한 건물 속에 보시면 상가는 별 문제 없어. 상가를 집어넣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원룸 형태를 이렇게 딱 배치합니다. 원룸 형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다음에 기타 일반 주택 투룸을 또 배치한다. 이거 원래 안 된다가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입니다. 말이고요. 또 보시면 이쪽입니다. 이 한 건물 속에 단지 형태의 다 세대 연립을 배치하면서 이 속에 저기 또 원룸 형태 이렇게는 절대 설치하지 마라. 금지한다. 이것이 바로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원칙인데 재복합이 가능한 또 예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단요, 한 건물 속에서 복합이 아니냐. 아니, 단지 안에서 보시면, 요, 101동은 다 원룸 형태의 생활주택이다. 근데 102동은 보니까요, 바로 투룸 형태의, 바로 이 단지형은 다 세대립, 이렇게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 건물 속에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건물, 보세요. 하나의 건물 속에는 복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하나의 건물 속에. 1번 또 하나의 건물 충분이고, 다음 페이지에도 2번 또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물 속에서 복합이 안다. 건물을 분리하면요, 단지 안에서는 1동, 2동, 한쪽은 원룸, 한쪽은 투룸 등의 복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건물 속은 안 돼요. 자, 그런데 또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나와요. 할 수 없다가 여기다. 근데 보시면,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또 제외 안 돼가지고, 2번 딱 보세요. 2번에 1번 딱 보십니다. 2번에 1번 기업관 연. 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 속에 도시형 생활의 원룸과 기타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없어. 이건 일반 아파트, 도시형 생활의 원룸형 아파트입니다. 원룸형 아파트. 그런데 예외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시면 원투룸이 함께 건설된 경우가 꽤 많이 있어. 요 지역이 어디냐? 요 지역이 상업 지역이나 또는요. 준주거 지역 일대는 한 건물 속에 도시형 생활의 원룸을 집어넣고 기타 일반주택 투룸 넣어서 분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외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상업적과 준주거이면 원투룸 함께 분양하는 건물들 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복합이 가능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또, 그, 어딥니까? 원래, 요 경우인데요. 자, 도시형 생활의 원룸을 딱 집어 넣으면서, 한 개를 85 초과하는 건물 한 개 세대 요선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지역에서 낡은 건물을 철거한다면 이 건물 주인이자 땅 주인이 임대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의 원룸을 딱 집어넣고 자기 살 집 하나 큰 걸 딱 집어넣어. 85 초과하는 큰 건물 주택, 그 일반 주택 한 개 세대. 그러면 한, 둘, 셋, 네 개 층이니까 이건 도시형 생활 주택의 원, 뭡니까? 이 원룸 형태인데 건축법상은 요 단지형 다 그냥 일반이 다 세대입니다. 또는 한 개 그냥 일반 한 개 다 세대 또는 연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원룸이 나올 때는 원룸 올 절대는 건축법상은요 5개층 이상이야 아파트입니다. 건축물 대장 또 4개층 이하입니다. 이것도 연립과 다 세대 주택이 됩니다. 원룸 형태를 띄고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복합은 안 되어도 순수하게 원룸만 딱 빼면 결과가 다시 됩니다. 복합이 안 돼. 안 되지만 85 초과하는 거 한 개는 복합이 가능하다. 개발업자들이 또 땅 주인이 내 살 집 하나 지어놓고 밑에 도시형 생활을 다 설치해서 요거 분양 안 하고 임대치겠다. 라는 그런 식의 임대사업자의 탄생이 이렇게 딱 탄생이 딱 되어지죠. 요건 가능하게 해준다. 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셔도요. 요거 다 이해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잘 뜨는 상인감, 문제 풀 때도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기억관 열 때는 예외가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딱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기타, 용어정입니다. 용어정. 자, 요것도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쫙 모아서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